내담된 표현인데 교사상처의 저자 김현수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이 시대의 교사는 아이들의 우울을 받아내는 뭐다? 쓰레기통.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교실에 와서 아각되면서 토해내는 우울을 받아주는 쓰레기통이다. 왜? 문제 자살하는 애들은 학교 나와서 아각되는 애들은 자살을 안 해. 배설하니까. 교사가 이렇게 역할이 참 종합예술가입니다. 아이들 치유 역할도 해. 그래서 애들이 그러면 교사의 역할 매일매일 뭐 해야 돼? 이 쓰레기통을 비워주고 잘 닦고 잘 말려야 돼. 교사의 의무입니다. 그러지 않으면 교사 생활 못해요. 그러니까 잘 놓으셔야 돼요. 보시면 사실 이거는 제 평상시 복장은 아니고요. 저 학교 갈 때도 이 배낭 메고 가고 이 신발이 일반 구두가 아니라 등산화예요. 저는 끝나면 집 근처에 산으로 가요. 산으로 가서 진흙에 바라보면서 저녁 간단하게 뭐 국수나 뭐 막걸리 한잔 하면서 나를 들여다봐. 그건 멋있는 표현이고 멍때리, 멍상. 교사에게 필요한 건 멍상. 오늘 도와줬어. 신규 1년 니들 참 애썼다. 본인을 위로해 주셔. 그래야 거기서 다시 기운을 얻으실 수 있어요. 오늘 끝나고 최고의 저녁 식사로 자기에게 대접할 겁니다. 오케이? 이럴 때돈 웬만하면 쓰면 안 돼. 이런 날 써야 돼. 최고의 저녁 식사. 아, 힘들잖아. 그렇지 않아도 기말고사 뭐 시험 보고 출제하고